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투자랑 관련된 책, 그중에서 중국 관련된 책들은 정말 나오는 족족 다 읽어봤는데요. 예. 최근에 정말, 아니, 중국 투자와 관련된 책은 아닌데,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굉장히, 진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책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뽑은 제목은요, 중국은 정말, 앞에 정말 한번더 붙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진짜 사회주의를 할까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 내용을, 구성을 좀 설명드리자면, 최근 황다그룹 사태를 바라보며 드는 의구심,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왜, 그쵸? 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저자, 홍명교라는 저자인데요. 왜 2018년 베이징으로 떠났을까라는 얘기, 그래서 베이징과 마르크스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저의 어떤 추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책은,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뷰는,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라는 책이에요.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중국 친구, 그러니까 여기에, 예, 이 베이징에 이 사람이 이제 홍명교라는 저자는 사진을 제가 구할 수는 없었는데,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대학교에서는 학생운동을 하고, 그리고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했던, 그리고 영화운동도 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2018년에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베이징이 그때 칼 마르크스 200주년 탄생 기념으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로 중국이 굉장히 칼 마르크스 열풍이 불어닥칠 때 진짜 마르크스주의자라서 과연 중국은 정말 마르크스주의가 맞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간것 같아요. 옆에 보여드린 사진은요. 책 제목에 사라진이 표시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나의 중국 친구 얘기가 아니라 사라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슬픈 현실. 지금 오른쪽에서 투쟁하는 이 울고 있는 사람은요, 중국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의 천국이어야 될 그죠? 이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국 중화인민주의공화국 민민주의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탄압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도 아닐 뿐더러 공산당은 칼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사학여대의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는 게 중국 사회라는 겁니다. 저자는 절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 사회주의 국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세르비아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름과 성에서 드러나듯이 세르비아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 경제론의 대가니까 대가니까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 그리고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과도 어떤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적 색깔이 좀 비슷한 사람인데, 이 브랑코 밀로비치의 책, 홀로선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보면요. 저자는, 놀랍게도,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고, 중국은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브랑코 밀로비치 교수의. 첫째,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자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야 한다. 세 번째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특정 인간이 아닌 시장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다 중국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볼수 없고, 자본주의 국가라,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라. 다만, 미국같이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국가주도 자본주의라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엄연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게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주장을 보면요. 물론 중국에는 계급이 분명히 있고, 자본가라는 계급이 있고, 그리고 자본가들이, 그렇지만, 상당수 많은, 자본가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웨이와 같은 업체도 그렇잖아요. 그 화웨이 오성 장군이 주신 게, 사실 보면 국가가, 소위 말하는 공산당이 대주주인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실을 이제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여하튼간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홀로선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서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면 헝다그룹 사태가 이제 리만브라더스급 사태로 물론 전환하기에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둘다 이제 부동산을 둘러싼
그쵸? 예, 부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헝다그룹은요, 대부분의, 그쵸? 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차입을 못할, 감을 갚지 못해서 생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파산이고, 리만브라더스가 겪은 파산 위기는 리만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이것이 이제 각종 파생채권과 파생상품과 금융이 돼가지고 그 실체를 누구도 인식할 수 없었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복잡성이라는 규모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위기라는 국면에서 봤을 때 헝다 사태와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좀 급이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저도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여하튼 헝다그룹 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중국이 지난번에 사교육 업체 신동방 그룹이죠 얘를 조지더니 그게 이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아이를 적게 낳고 그쵸 예, 사교육비 때문에 그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던 조절하더니 이제는 중국이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양날의 칼이에요 중국인들은 그쵸 가장 지금 치솟는 땅값 아시겠지만 홍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값이고요 그 다음이 상하이거든요. 근데 지방의 땅값은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이런, 그쵸? 예, 지역 격차 때문에 굉장히 중국은 많은, 그쵸? 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헝다보다 1인 기업은 어딘지 모르겠네요. 예, 헝다는 2위고요. 예. 이런 기업을 상징적으로 조짐으로써 중공산당이 봐라. 우리가, 그쵸? 사회적 약자와, 그쵸? 예,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의 쇼이나 이벤트성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난달은 아니군요. 지난 23일날 파산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쵸? 예, 그 파산을 당하는 것도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이 중국 정부가 특유의 중국 그 모순, 중국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뭐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확실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헝다가 파산을 해도 그렇죠?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질질 끌면서 파산할 거라는 쪽에 좀 많은 의견을 그쵸? 많은 의견이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저자는 홍명교라는 저자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2018년에 그냥 무작정 뭐 중국어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중국을 건너간 이유가 바로 이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죠. 옆에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칼마르크스가 1818년 그쵸 네, 태어났었거든요. 독일 트리어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프로이센 지방에. 예, 그 도시에 이 5.5m 그리고 무게가 3톤이라는 마르크스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선물합니다. 근데 당시 이 트리어시는 예, 그 당시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들이 심하진 않았을 때고 여하튼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예, 그 몰려들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게 스차적이에요. 아마 이거 그래서 중국은 이두 가지를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200주년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진정한 계승자는 이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소련은 아니니까 러시아는 이제 마르크스 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동유럽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마르크스 태어난 독일도 아니고 그죠? 오직 중국만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계승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선물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칼 마르크스의 좀 젊었을 때 사진은 아니고 40대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일본 만화 선정 만화 순정 만화 주인공 같잖아요. 예. 이렇게 젊은 이제 이 칼마르크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풍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중국의 그 CCTV인가요? 그렇죠. 중국의 국영방송에서 예, 강제적으로 방영됐던 그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그렇죠. 이 마오쩌둥의 유해가 있던 그 전시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대대적으로 200주년 기념 그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이 저자도 이 홍명교 씨도 그 마르크스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예, 그 이제 3관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르크스의 일대기, 마르크스에 관련된 영화들 모아놓은 곳, 뭐 이런 것들이 그 마르크스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 모아놓은 저 영상 자료 여러 것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그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이제 솔직히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마르크스주의자일지는 모르겠고 저 예, 어떤간 어떤 중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를 했던 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풍자라는 시간을 보면서 이 만화를 이렇게 저는 보진 못했는데, 아, 이건 진짜 일본 만화 그대로 베낀 거 아닙니까? 역시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 같아요, 진짜. 예. 하긴 일본도 그렇게 많이 많이 옛날에 베꼈었겠죠. 예. 사진은 이제 놈 촘스키입니다. 그래서 놈 촘스키를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이유는 슬라브 지책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존 리어라는 예일대 유명한, 그쵸? 예, 이제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2018년도에 이제 그 베이징에서 열린 마르크스 이제 200주년 기념 어떤 학술제를 이 사람은 정면에서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좌파 중에 좌파잖아요.
왜냐 이제 노암 촘스키나 슬라브의 지책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저 칼 마르크스나 프리드 앵겔스 같은 사람이 봤다면은 그저 그냥 전형적으로 탄압해야 그저 억압 저 그쪽 무너뜨려야 할 전형적인 그저 독재 정부 억압 정부란 얘기죠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예,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노암 촘스키나라서 그저 이게 그러냐 노동자들 탄압하고 그쵸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막고 그쵸 예,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당을 만들려는 진짜 그런 움직임도 차단하고 하니까 그런 통제받은 국가는 진작 말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이 노암 촘스키가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진위계 수가 0.48, 0.5까지 이르는 그 0.5를 넘는 나라는 제가 보면 저 인도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보다 더 심하죠. 미국이 0.4 초반일 겁니다. 우리는 0.31명도밖에 안 돼. 우리도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지만. 예,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심하고, 예, 그리고 전 세계 3천 명의 부자, 10억 원 이상 되는 부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중국일 정도로 중국은 예, 부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물론 공산당은 아니고 공산당에 연련돼서 그런 사업의 기회를 보장받았겠지만 여하튼간 중국은 자본가라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노암 침스키가 보기에도 그쵸? 그런 면에서 찝찝했던 거죠.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부유론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공동부유론을 나온 이 사람 누구인지 다 아시죠? 마인입니다. 예. 이제 마인이 이렇게 생각에 빠질 때는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삽방금 마인이 이 책에 이제 58조 정도라고 2000이 나왔는데 지금은 73조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이 그 돈을 또 버는 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할까? 불로 소득이 그죠? 이런 전형적인 자본가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우상이 되고 나같이 마인같이 창업하겠다고 그래서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들려들면 중국은 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공산주의라는 그 공산당의 독재가 그죠? 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부터 일단 치고 나간 거고 이제 마인만 친게 아니라 마화통도 치고 그리고 바이두에 그쵸 텐센트의 마화통도 치고 바이두에 리앤홍도 치고 예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규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중국은 자본주의를 그쵸 좀더 그쵸 억압적으로 그쵸 쉽게 말하면 이제 풀어줘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혁신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쵸 체제를 이끄는 게 아니라 공동부유론을 먼저 선부론 옛날에 마오쩌둥이 이제 사후에 덩샤오핑이 들고 나오는 선부론을 그죠? 예, 뒤집고 공동부유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 마인 같은 사람을 겨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편에 서겠다. 그죠?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 홍명교 씨는 그죠? 개뿔이라는 얘기로 한마디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죠? 2018년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자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이 젊은이들을 탄압했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시진핑이 이전에도 후진타오가 있었고 장쩌민이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덩샤오핑이 있었는데 다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했지만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중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한 번도 공식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부유론은 그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중국 특색을 빼고 중국의 사회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왜냐 중국은 자본주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브랑코 밀레노비치 교수라든지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는 중국은 예. 자본주의 국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어정쩡한 이런 모순적인 상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에서 공동부유론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인과 같이 그렇게 예.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본시장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예, 중국이 아마 헝다그룹에 이어서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든 할거 없이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이제 투기라고 불릴 만한 분야, 부동산 투기는 잡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나서서 중국은 이제 때려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2, 제3의 헝다는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중국의 미래에는 중국 투자에서 꼭 명심해야 할 일이에요. 시진핑은요, 제가 시진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시진핑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는데, 시진핑은 절대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문제점과, 그쵸?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의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의 지도자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오쩌둥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쵸? 예, 언젠가는 중국이 돌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어요. 예, 이 사람은 학부에서는 석유학 공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는 마크스 레닌주의를 전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진짜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앞으로는 결국
소수의 어떤 공산당을 위한 나라가 중국에서 9천만 명의 지금의 한 사람의 그쵸? 예, 독재자를 위한 나라로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독재자를 지탱해주는 시스템은요, 제가 볼 때는 마오가 했던 강력한 통치, 그죠? 문혁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결국 본전도 못 건지고, 그죠? 쫓겨나는, 그죠? 예, 털털 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렇게 제2, 제3의 횡단은,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멀쩡했던 기업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죠? 중국에는 정보라는 리스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이 책을 내린 결론이고요. 이 책은 그쵸 중국 투자에 어떤 제가 아까 인사이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쵸 이 3년 전에 중국의 모습이지만 중국 내부에는 그렇게 그쵸 예그 빈부격차와 지역격차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크고 중국 사람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결국 중국 사회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책 꼭,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그쵸, 어떤 통찰력을 꼭 경제나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예, 그쵸, 어떤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투자 역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인문학 책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쵸, 역사나 지리 관련 책들도 많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 많은 투자를, 특히 해외 투자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예, 이상으로, 좀 저의 리뷰를 마치고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특히 구독을 좀 부탁드려요. 구독자 수가 좀 언젠가는 100명, 1000명 넘고 만 명까지 이르는 그런 채널을 저도 꿈꾸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